기자계의 차도녀, 보험 전문 리온이 기자.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라면은 이 밤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고 싶은 게 남자 마음이라고 하던데요. 그 연인을 위해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남자의 모습이 로맨틱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혼자만 몸바친 사랑. 36세 여성 김 씨는 방송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사업가인데요. 이분이 일도 일이지만은 이 빼어난 미모 때문에 좀 미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. 근데 이런 김 씨가 승승장구하기까지는 34세 남성 이 신 씨의 역할이 정말 너무도 컸어요. 어느 날에 이 남자가 일을 하던 도중에 사고로 이 두 손을 아주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을 해요. 급히 큰 수술을 받긴 했는데 수술에 실패해서 괴사 때문에 두 손을 좀 절단을 하고 말았거든요. 근데 이 직업상 좀 카메라 촬영 이런 걸 많이 하는 일이었던지라 자연스럽게 회사도 못 가게 됐고 이 때문에 김 씨와도 좀 멀어져 가는 기분이었어요. 근데 어느 날에는 이 김 씨가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고 막 이 남자 마음이 너무 애같다는 거예요. 그래서 김 씨의 집 앞에 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남자와 포옹하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돼요. 아, 너무 상처받았겠다. 네. 이제 화가 난 신 씨는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이제 자신의 연인이니까 가서 따져 물었는데 오히려 이 김 씨는 울면서 아, 이제 좀 나 좀 놓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때 신 씨가 한마디 말을 해요. 그러면은 내 보험금 내놔라고 말을 하는데요. 보험금? 네.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두 손을 잃었잖아요. 이 때문에 좀 보험금을 많이 탔는데 거의 2억 원 정도 됐어요. 이 보험금 받은 거를 김 씨에게 그냥 줬거든요. 왜요? 사실 이 사고가 있기 전에 김 씨의 회사는 엄청난 빚에 시달리고 있었어요. 열심히 좀 일궈낸 회사를 좀 이룰 수가 없었던 이 신 씨는 김 씨를 돕기 위해서 보험 사기를 쳤던 건데요. 다큐멘터리 촬영을 핑계로 쇠를 절단하는 공장에 갔어요. 그리고 자기가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겠다라면서 일부러 그 쇠 절단기에다가 이렇게 손목까지 집어넣은 거였거든요. 네, 그래서 손 가락이 아니면 손이에요? 손목까지 이렇게 집어넣은 거였어요. 네, 그렇게 해서 받은 이 보험금으로 당시 있었던 이 김 씨 회사의 빚을 갚았던 건데요. 너무도 배신감이 커서 보험금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었고 이 김 씨는 아 그럴 수 없다라고 완강히 계속 버티고 있었어요. 급기야 신 씨는 너무도 화가 나서 이 법적인 소송까지 제기를 했는데요. 소송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김 씨한테 좀 유리해지는 거예요. 남자가 대가성 없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그냥 준 돈이다라는 그런 정황이 있었기 때문인데요. 결국 이 남자는 같이 그냥 죽자라는 심정으로 사실 빚을 갚기 위해서 벌인 보험 사기였다라고 이 경찰에도 보험사에도 밝히게 돼요. 근데 그 결과가 더 참담했어요. 오히려 이 사기 혐의로 벌금형까지 받고 이 2억 원 받은 보험금에 대해서 신 씨가 반환하라라는 판결을 받게 된 거였거든요. 그런데 그 얼마 후에 이 보험 사기 좀 조사 과정에서 정말 좀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돼요. 이 김 씨 통장으로 또 다른 거액의 돈이 입금이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당한 사람이 신 씨 한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. 이 남자의 사고 이후에 이 김 씨는 2억 원이란 돈이 너무도 쉽게 생긴 거잖아요. 그래서 또 다른 보험 사기를 펼치려고 회사의 당시 신입 직원이었던 남자를 유혹을 했어요. 그리고 그 보험 사기를 제안을 했는데 이 한마디면 모두 통했다고 합니다. 어차피 나랑 결혼하면 자기 회사가 되는 건데 라는 식으로 유혹을 했는데요. 근데 이 20대 후반에 건장한 직원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5번의 대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 큰 교통사고를 당했고 김 씨는 그 남자 덕분에 600만 원의 보험금을 또 손에 넣게 됐어요. 근데 이 보험 사기에 점점 이 맛을 들인 김 씨는 이번에는 희생양이 되어줄 만한 또 다른 남자를 찾고 있었어요. 그리고 그에게 작업을 하던 중에 이 집 앞에 찾아온 신 씨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다 딱 걸려버린 건데요. 결국 이 입금했던 그 모든 기록에 꼬리가 잡힌 이 김 씨는 이 사기 혐의가 인정이 돼가지고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 김 씨의 회사도 자연스럽게 망했어요. 근데 너무도 안타까운 거는 이 신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험금을 반환해야 될 처지잖아요.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도 이 반밖에 아직 갚지 못했다고 해요. 지금 현재도 힘들게 돈을 벌면서 나머지 절반에 대한 이 보험금을 갚고 있다고 합니다. 아우 속이 너무 답답해지는데. 아, 손도 잃고.
왜 그렇게까지 무모한 선택을 한 겁니까? 원래는 이 빚 때문에 답답해했던 여자가 사실은 자기 손목을 절단해서 이렇게 보험금을 타낼 계획이었어요. 이 사랑하는 여자가 다치는 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, 이 신씨는. 그래서 아 그럼 차라리 내가 하겠다라고 나섰던 거고요. 그래도 이 남자는 김 씨와 내가 영원히 함께라면은 뭐 나는 괜찮아라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배신을 당한 거죠. 억울하다. 아니 근데 다 돈 때문인 거잖아요. 근데 왜 그렇게 빚을 지게 된 거예요? 김 씨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장비가 되게 많았고 또 일부러 타 경쟁사에서 좀 고액 연봉을 제시하면서 좀 경력직들을 많이 스카우트해왔다고 해요. 결국에는 이 무모한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이 거액의 빚더미에 앉게 됐고 신 씨는 월급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야간과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따로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었다고 합니다. 신 씨가 제일 불쌍해. 아니 그 신입 직원한테는 또 이런 무섭고 끔찍한 제안 같은 거 하지 않았나요? 당연히 했죠. 이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신 씨와 신입 직원 사이에서 당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어요. 신입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4차선 도로에 뛰어들어서 이 쌩쌩 달리는 차에 이 남자는 발목을 딱 내민 거였어요. 발목만 딱 달칠 줄 알았는데 이 바퀴에 다리가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지금은 후유증으로 이 목발 없이는 정상적으로 전혀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고요. 매일 밤 이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해야만 잠을 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아 무슨 야. 집단 체면이라도 그럼 걸린 그 것처럼. 그럼 그 바람 피는 게 안 걸렸으면 세 번째 남자도 당할 뻔했는데 그 사람 역시 그럼 같은 회사 직원이었습니까? 네 맞아요. 이제 보험 사기를 제안을 하던 중이었는데 이 남자가 사귄 지 얼마 안 됐던 터라서 사실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 와중에 이 신 씨와 맞닥뜨리게 됐고 이 김 씨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너무도 무서워서 그냥 회사를 그 다음날 퇴사했다고 합니다. 아 그럼 그런 얘기를 어떻게 꺼낼지가 그냥 뭐 앉아서 자기 할 얘기가 있는데 이거 나는 진짜 뭔데? 상상이 안 되는 거야. 혜진이 뭔데? 내가 요즘 힘든 거 알지? 알지. 자기 나 위해서 뭐 해줄 수 있어? 응원을 할 수 있지. 그런 거 말고 현실적으로 그냥 사람 한번 살린다 생각하고 손이야 발이야.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선택해. 뭐 이렇게 어떻게 말을 꺼낼까. 네,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다 자기가 직접 할 것처럼 말을 했고 걱정을 많이 시켰어 이 상대 남성을요. 그래서 정말 이 남자는 우수네. 정말 하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럼 차라리 내가 할게 라는 거였죠. 근데 남자가 만약에 진짜 안 해주면은 안 하겠죠 아마. 안 하겠죠. 다른 남자를 찾겠죠. 그럼요. 그럼요. 맞아. 아, 남자들이 순정을 이용해서 너무 그렇죠. 너무 무섭네요. 자, 리윤 기자, 알찬 보험 정보. 이번 주도 부탁합니다. 이 11월에 운전 많이 하시는데 이 운전자들의 최대 위험 요소가 극심한 일교차에서 발생하는 서리와 안개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전조등과 이 타이어 점검을 정말 필수적인데요. 최근에 보험사들에서 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 겨울맞이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어요. 꼭 사전 점검 받으셔가지고 사고를 미리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.